선장님이 조류가 우에서 자러 갈 때 입질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에서 자로 흐르는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낚으면 그때 불 피우는 걸로 하시죠. 그러네요. 한 마리 낚으면 그때 불 딱 피우면 그렇죠. 연탄으로 딱딱. 그렇죠. 아, 진짜 맛있겠죠. 그 양미리처럼 석쇠. 근데 커요 석쇠가? 작아요. 큰 거 잡으면 뭐야? 한 마리만 하면 되지. 아니, 넘치면 어떡하냐? 자, 현재 조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채비가 떠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뽕돌을 두 개 본납해서 한번 다시 공략을 해봐야 되겠네요. 물이 이렇게 빠르면 조금 낚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오전과는 다른 상황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킬을 구사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류가 날물로 바뀌고 조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입질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잡어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오전에 낚시를 하던 그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이동!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왜요? 나는 목적 달성했는데 뭐요? 떡국! 못 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아, 아저씨! 아, 석쇠구이! 아까부터 내가 그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그 잡어 세 마리를 못 잡노. 아, 이제 그러면 아저씨도 목적 달성을 하셔야 되니까 철수해서 방과제하고 제가 잡아드릴까? 아, 나는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 집에 가도 되는데. 카드 챕이 있어요? 카드 챕이 있죠. 네. 카드 챕이 뭐예요? 전어 낚시라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어요? 저쪽 한쪽 기티에서. 아, 전어 없었긴데. 아, 카드 챕이 넣으면 뭐라도 안 물겠나? 그건 또 뭐예요? 이거 대체 미끼 사온 거 한번 써봤어요.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아, 전어 낚시 한번 해본다. 아,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한번 파본다. 물고기 세 마리가 이렇게 어렵다니. 와, 춥다 추워. 자, 아무거나 가자. 아이고. 철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뭐라도 낚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고기를 물론 가슴돔을 조금 염두하고 바닥에 있는 고기를 노렸는데 지금 낚시를 하다 보니까 학꽁치들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력 전유동지로 변경을 해봤는데 학꽁치가 나올란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밑밥! 아,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밑밥 별로 없어. 됐지요? 아, 목 생겼는데. 아, 좋다. 형 입질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와서. 요. 와도. 오예. 오, 사이즈 좋다. 오케이. 불 뗄까요? 철수 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마리만 잡읍시다. 잡읍시다.
왔다. 우와 크다. 뭐야? 우와 화공치. 오예 됐다. 매고기는 내가 잡아먹는다. 오 어서. 오오오오 사이즈 좋다. 우와 이거 됐다. 가자. 목적 달성. 미션 성공. 철수 시간이 다 돼서 뻣떡 정리를 하고 예, 항에 나가서 뵙겠습니다. 캠핑 가자. 아 멀었어요. 아 다 됐지 다 됐지 다 됐지. 아 학공치 옷이다. 빨리 꼽아줘. 자 가자. 아유 아유 얘 어촌에 오면은 그냥 대충 이래 앉아서 하는겨. 어? 뭐야? 작어! 그러고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아니 뭐 카메라 이거 다루기 쉽네요. 어? 다음부터 바꿔가 할까요? 그럴까요? 역할 변경.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거 네가 잡아봐. 맨날 옆에서 뭐 어? 깐적깐적거리는데 나도 깐적깐적 할 수 있는데. 아 4년 동안 숨겨온 진실인데 아무나 찍을 수 있다는 거 느껴버렸네. 이거 뭐 줌 쑥 당기가 이거 뭐. 아 냄새난다 냄새난다. 아 이 냄새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네. 제가 숯을 좀 더 넣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지금 이게 직하지. 아~ 사실 소리가 달라. 소리가 야 와 오 여기까지 난다 소리가. 아 냄새 오 냄새 진짜 좋다. 아 빨리 좀 해봅시다. 아 뭐 아 그 회로도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니죠. 에이 그래 먹을 것 같으면 그냥 토치를 끄실라가 먹지. 그러니까 그래 먹읍시다. 에이 아 이 카메라 뒤에 서니까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네요. 어, 냄새는 분명히 뭐 음식이 다 된 냄새가 나는데 오랑 소리는 안 하고 조급해진다니까. 그러네요. 아 이 카메라 이 나오게 되네. 심심하거든. 야 일단 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아 예. 쫙. 야. 이야. 비주얼 나오네. 살아있네. 먹읍시다. 아 한쪽을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좋네. 수고했어. 다 된 것 같은데? 어딨어 어딨어 장사합니다. 장사합니까? 장사합니다 장사합니다. 어딨어 어딨어. 이야 어? 뭐 제목 뭡니까 이게? 어? 꽁치구이입니까? 아니죠. 아 장면 아 요거 생각해놔야 되는 모양이죠. 아니 보면 딱 생각나지 않아요? 그 아까 장면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오, 좀 꼭 보셨는 모양이네요. 어? 아, 어떡하지? 야, 오, 됐어. 자, 아, 이렇게 꼬박하면서 먹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 이렇게 가요. 추우니까. 야, 겉은 바삭, 속은 야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으아. 야, 뼈도 그냥 발라지. 뼈고 한 번 더 꼽아 가지고 이제 싹 이제. 아. 와. 야, 내 이거 때문에. 오, 진짜 와. 맛있다. 야, 이거. 이건 손으로 들고 먹어요. 와. 자자자자 잠시만. 껍질. 아이. 내 손으로 주고 손. 자. 와. 오. 깜짝이야. 와.
이 어촌가에서 뭔가를 먹고 있으면 항상 이 어촌에 살고 있는 이런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먹어. 알아, 수고했다. 가라. 아. 자, 앵글 가르지 말고. 자. 요. 자, 깊이 이번 시간 욕지면 사이도에서 캠핑을 해봤습니다. 친구끼리 와서 너도 음식 좀 하고 나도 음식 좀 하고 너도 좀. 낚시하고 나도 낚시하고 너도 좀 찍고 나도 좀 찍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오손도손하게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바다는 풍요롭습니다. 왜냐? 마음가짐에 달렸거든요. 이 학꽁치 그리고 노래미 한 마리 뭐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 친구 사이도 네? 돈독해지고, 그죠? 사이사이 친구 사이다. 자, 캠핑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풍요로운 바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등승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싱 TV.